야광 보살이 나와서 주문을 외우면서 법화경 수지독송 서사 해설하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법화경을 수호하겠다. 그러니까 불법을 수호하겠다. 신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세우죠. 용시보살도 나와서 서원을 세우고 비사문천왕, 지국천왕, 그리고 나찰력, 악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기들도 나와서 서원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용시보살, 야광보살 이런 분들은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을 완성 거의 해간 대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생부터 수많은 공양과 수행, 공경, 존중, 찬탄을 해왔던 대역보살이라고 할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제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대승불교의 비구와 제가자의 어떤 그 차이, 비구와 제가자의 차이를 초기 불교, 우리는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에서는 소승불교라 하는 데는 비구와 제자와의 관계는 제가자는 비구승에게 공양을 올려서 수행을 잘할수 있도록 뒷바라지, 후원자죠. 그리고 때로는 스님이나 부처님한테 가피, 가오 가피를 가정의 원만 성취를, 소원 성취를 바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승불교도 역시 비슷한 관계이지만, 대승불교도 역시 신자가, 제가자가 스님께 그렇게 하지만, 대승불교는 제가자의 지위를 한 단계 더 상승해서, 제가자가 보살이다 라고 해서 제가 수행자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마거사처럼, 심지어 스님들보다 더 뛰어난 수행의 경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도 나타나게 되어서 제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승가의 적폐, 승가의 문제 이런 것은 스님들끼리 해결해야 된다. 스님들 일이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법화경을 통해서 보면 제가자가 불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했으니 대승불교 측면에서 보면 제가자가 승가의 부정부패를 철폐하고 척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승가와 제가자의 이제 승가의 부정부패 이런 거나, 대한민국 국회하고, 국민들하고, 정부하고, 이 국회의 부정부패, 정치인의 부정부패, 국민들이 때로는 더 앞서가는 듯하죠? 국민들이 더 이렇게 똑똑한 것 같고, 정치인들은 맨날 패거리 정치만 해서, 정치의 환멸을 느낄 만큼, 우리가 저런 데 관심 가져야 돼? 아니, 저런 국회의원 놈들 이러면서 선거 때만 좋게 보여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면서 이제 정치 환멸 발언을 많이 하죠. 제가자가 승가에 이렇게 스님들에게 이렇게 할 때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마치 정치인들 욕하듯이, 스님이 그래서 되겠어? 라고, 스님들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돈만 밝힌다. 뭐, 이렇게. 종교는 요즘 세상에는 아무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정치가 저절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게. 국민들이 더 똑똑한 것 같긴 하지만, 또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냥 놓고 볼 때는 개개인이 다 훌륭하고 하지만 사회에서 무리지어 아니면 직장에서 무리지어 이렇게 할때 보면 참 못된 사람 많더라. 건물주 못된 사람 많고 또 장사하는 사람 못된 사람 많고
뭐 하는 사람 못된 사람 많고 그런 거 보면 국회가 잘 정치인들이만 문제인가? 국민들도 같이 부패해 있지 않나? 국민들이 이제 어떤 인지 상태가 높아지면 그러면 정치도 저절로 맑아지고 우리 승가를 걸로 같이 대입하는 것은 꼭 맞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우리 스님들 보고 바뀌라 하면 잘 안 바뀌고 제가자들을 여러 번 보고 바꾸라고 하면 참 우리가 스님들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자의 역할도 역시 국민의 역할처럼 제가자들이 더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살행을 하면 스님들도 점차로 바뀌어지지 않겠나? 아무래도 스님들이 먼저 바뀌면 제가자도 빨리 바뀌겠죠. 아무래도 정치인이 빨리 바뀌면 국민들이 빨리 바뀌겠죠. 정치인들 한 명 한 명이 태도가 정말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듯 스님들 한 분 한 분의 사고가 제가자에게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여기 다라니 품에 보니까 심지어 악마까지도 나찰녀 같은 무서운 이런 이제 악귀들까지도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이 불법에 귀해서 불법을 좋아하고 불법을 지키겠다고 서원하면 좋겠습니다. 묘장엄한 본사품 항상 이제 이 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항상 여기가 부분이 이제 독성이 빨리 끝나가지고 여기는 이야기가 많고 저 뭐 이제 여러 수량품이나 뭐 방편품이나 이런 데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강의를 할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요. 묘장원 본사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부자 간의 관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권위라는 것은 묘장원 왕이 나중에 이렇게 불법에 귀의해서 본래는 외도를 믿다가 불법에 귀의해서 부처님한테 수기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하고도 동등한 대력보살이 이렇게 되는데요. 가만 보면 이렇게 아버지라고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아들이지만 아들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아들이 믿는 종교를 아들이 믿는 스승을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과거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먹고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저절로 권위가 섰어요. 군대에서도 계급장만 높아지면 저절로 권위가 서서 아랫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대리에서 과장으로 또 부장으로 뭐 이사로 승진만 하면 저절로 권위가 막 자리에 따라서 권위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청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나중에 장년이 돼서 20대, 30대 아들, 딸들을 두면 저절로 이제 이렇게 가장으로서 이제 대주의 대접을 저절로 받게 됐죠. 참 신기하죠.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다들 대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시대가 무너져 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사회에 길들여졌죠. 우리 같이 우리 선배나 아니면 우리 세대나 하는 분들은 효를 중시 여기고 위아래를 중시 여겼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숟가락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뜰 수가 없었던 이제 시대에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애들 먼저 먹였잖아요. 아빠가 안 먹어도 니들 먼저 숟가락 떠주고 다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시대가 이제 권위는 권위로서 자리로서 나이로서 억누르고 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떠났다. 그러면 이 권위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건가? 이 권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인격을 잘 가꾸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젊은이들한테 팽 당하기 쉽다. 무시 당하고 쉽다. 우리 참, 지금 현재 60대, 70대, 80대, 제일 복이 많기도 하고, 어쩌면 제일 복이 없기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많다고 자리가 높다고 되게 존중해 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이제 존중을 받고 어르신이라고 자리 양보도 받고 다 했는데 우리는 자리 양보를 못 받을 거라고요. 우리는 자리 양보를 해주겠어요, 이제. 양보하는 문화가 이제 어른이라고 자리 양보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무색해지게 됩니다. 자리 양보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어른 대우를 안 해준다는 것이죠. 힘은 떨어지고 또 지혜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도 모르고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옆에서 조언해 줄 수도 없고 이래 되면 이제 고려장이 되는 거죠. 뭐 고려장. 조선시대에는 고려장이 없었죠. 효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무슨 문 열려문처럼 무슨 문 만들었잖아. 그런 것처럼 나라에서 효를 하는 사람을 굉장히 대우를 해줬어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안 그랬죠.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라서 어떤 사회에 그 괜히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더 잘해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평등 사회라고 해야 되나?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해야 되나? 물론 부모님이라고 이제 봉양은 다 했겠지만 조선시대만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장이라는 것들도 챙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그런 고려장 말은 안 하지만 젊은이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참 가까이 해서 좋을 일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 서울대인가 어디에서 자기 부모님 나이가 얼만큼 기대 수명 보통 우리의 기대 수명은 다 그 80대 후반 90 뭐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60몇 살이라고 50몇 살이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서울대나 연구대처럼 이런 이제 유명대 다니는 자제들은 대체로 그 집안이 부자이겠죠. 뭐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라서 부모님이 오래 살아도 괜찮고 상관이 없는데 이 좋은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오래 살면 문제가 심각하죠. 받아야 될 돈이 많은데 받아야 될 돈이 많은데 쓰고 싶을 돈이 많은데 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옛날 같으면 표현조차도 하지 못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아무리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그걸 글로 이렇게 쓰고 한다라는 게 그만큼 시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자리로서 사람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감성으로서, 인격으로서, 능력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존경받거나 아니면 따르게 하거나 하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 시대에 왔다라고 하면 돼요. 예전은 저절로 차만 타고 가면 저절로 내려졌는데 지금 내가 차도 골라야 되고 지금 어디서 내려야 되는 것도 내가 알아야 되고 해서 갈고 닦지 않으면 시대의 퇴보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그냥 우리끼리 말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짝짝꿍 막을 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나이 많은 사람끼리도 서로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또 찢어지고 즐겁게 지내다 찢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이렇게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갈고 닦고 또 때때로 제가 이렇게 경책을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 중이 오늘도 또 별별 얘기를 다 하네 하면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경책을 하잖아요. 그래야면 알든 모르게 조금씩 젊어지게 되지 않겠나? 좀 더 몸은 노쇠해질지 몰라도 마음은 이제 말랑말랑 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묘장원망의 두 아들 정장과 정안을 대하는 태도, 또 뭐 이렇게 정덕 부인 왕비를 대하는 태도, 뭐 살짝 이렇게 보면 묘장원망이 되게 가부장적인 듯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아들들을 잘 따르고 아들을 존경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면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에게 대우를 받으려면 존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태도가 중요하죠. 존중만 해서는 안 되겠죠. 존중과 더불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존중만 해주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야말로 속칭 바보, 그냥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존중해지면서 논리적이면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존중을 받을 수,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저 어르신 참 좋다, 라면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겠죠. 의외로 논리적인 사람은 드물어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굉장히 격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이라면 머리만 잘 돌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몸도 잘 움직여야 되겠죠? 몸이 이렇게 앉아서만 지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몸이 같이 움직여져야지 그 논리가 진짜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스스로도 그게 더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남이 먼저 갖다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하고 뭐 이렇게 자복을 내가 먼저 깔고 청소도 내가 먼저 하고 또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인사 같은 것도 내가 먼저 하고 상대가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설사 팽 하고 가더라도 그냥 못 받겠거니 생각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관계없이 이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차 한잔 드세요 말 먼저 건네서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불편한 관계도 없고 또 굉장히 상대가 내가 존중받았다고 되게 상대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성불하세요. 네. 52페이지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는 52페이지